비난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을 꿈꾸고 스타의 삶을 동경하는 이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많은 스타들이 등장하지만 그중 대다수는 단짝이더라도 그런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성공한 스타들도 소수입니다. 또한 스타가 되고 나서도 각종 루머와 스캔들, 과거 논란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 여배우의 삶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어떠한 스캔들이나 루머도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였으나 뜻하지 않게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졌습니다. 배우 한혜숙은 오늘 그녀의 인생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와 결혼을 하지 않는 사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과거 한혜숙은 일사후퇴 때 8살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 사찰을 찾아 100일 기도를 올리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병치레가 잦았던 어린 한혜숙 씨는 건강을 되찾았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한혜숙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한혜숙 씨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 집은 딸만 오인데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셨어요. 항상 아침 7시 30분까지 머리를 다 감고 식당 옆에 서 있어야 했죠. 그 시간에 늦으면 왜 늦었는지 아버지께 사유서까지 써야 했고요. 그런 스파르타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큰날 한혜숙도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버지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 대학에 지원했던 한혜숙 씨는 경쟁률 3,500대 1인 KBS 방송국 주연극 탤런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의 꿈나무의 주인공 역할을 얻게 되는데 데뷔 초부터 주인공을 맡아 화려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신인이었던 그녀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으로 선발된 것은 뛰어난 미모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라마 나의 꿈 너무 내서 주연으로 데뷔한 한혜숙 씨는 청순한 외모로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국민 드라마로 불린 꽃피는 팔도강산제에서도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안정된 연기력으로 배우로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운명 같은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드라마 중 하나인 KBS 드라마 토지는 훗날 두 번의 리메이크를 거쳐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한혜숙주는 여주인공 최소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으며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최고의 톱스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춘향전 전설의 뭐야 노다지, 천명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인과 탤런트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혜숙 씨는 재능 있는 배우로서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작품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작가 임성한과의 인연을 맺고 인어아가씨를 시작으로 여러 무료 4편의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로서 선생님과의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사람들하고 왕래를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한혜숙 씨는 당시에는 선생님과의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완벽한 주의자라는 점에서 제 자신과 잘 맞는 것 같다는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임성한 작가가 쓴 드라마 하늘이시여는 당시 시청률이 40%를 넘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에 출연한 한혜숙 씨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남녀 주인공을 제치고 생애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혜숙 씨가 2005년에 생애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한 후 그녀는 대중들로부터 36년간의 배우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인정을 받은 영예로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매년 최소 한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던 그녀가 갑자기 4년간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2009년 드라마 보석 비빔밥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2005년에 임성한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하늘이시여는 시청률이 40%를 넘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36년간의 배우 생활을 헛되지 않게 증명한 대중들에게 영예로운 순간은 그 드라마에 출연한 한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남녀 주인공을 제치고 생애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년 최소한 한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던 그녀가 갑자기 4년 동안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고
2009년 드라마 보석 비빔밥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한혜숙 씨가 왜 갑자기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혜숙 씨의 어머니가 병으로 인해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상태에 마음을 쏟아붓고 병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빠지지 않고 저희 가까이를 찾아가 불공을 드리는 등 모든 것을 어머니를 돌보는 데에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과 닮았다는 점은 예전에 저를 찾은 경험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성향을 닮아 두 번째 딸은 다소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며 예전 어린 동생들에게는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작품 참여 시에도 배우나 그를 신중하게 고르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어떤 작품에 대한 캐스팅을 거절한 후 방송 PD들 사이에선 그녀를 섭외하지 말라는 의견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약 3년 정도 작품 활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한혜는 자신의 이미지나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보석 비빔밥 드로 당시에 60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 1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려할 때 아마도 그녀는 60대 후반에 작품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결정은 자신을 최대한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모습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여겨지고 이미지도 좋았던 한혜는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많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혜숙 씨가 왜 결혼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마도 그녀의 첫째 딸에 대한 숙명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씨가 29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장 역할을 맡아 짐을 깨끗이 하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이후로 한혜숙 씨는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깊이 심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며 4명의 여동생들이 있어서 가장인 한혜숙 씨의 어깨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의 교육을 위해 힘든 시기를 겪으며 모두 대학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한혜숙 씨는 연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뒤바라보느라 바쁘다며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그녀를 멋지고 듬직한 언니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그녀는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혜숙 씨는 한때 제가 연기자가 되지 않았다면 비구니가 됐을 것 같아요. 내세에 다시 여성으로 태어나면 비구니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녀의 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혜숙이는 외롭거나 힘들 때마다 남자들만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저리 가서 불공을 들였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겠죠. 배우 한혜 색칠해 보면서 책임감과 자기관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혜숙 씨의 마지막 소원은 손잡고 데이트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과 부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혜숙이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녀의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한혜숙은 1951년도 부산에서 다 섯자매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척 엄격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한혜숙을 엄격하게 훈육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혜숙은 29세의 나이에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죠. 20대의 나이 한혜숙에게는 부양해야 할 4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으며 그 당시 한혜숙은 4명의 여동생들을 모두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사실상의 가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